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봤던 일상 영상 중에서요 제일 아이답고 네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요. 유일하게 급이 안 나눠진 세상. 그렇죠. 네. 그냥 사람으로 그냥 딱. 그 투병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제일 걱정이 되셨어요? 엄마는? 이게 암을 항암을 하다 보면 자칫하다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런 부분도 가장 큰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살아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. 그 생각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대단하다. 저보다는 아이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머니 문장완성 검사 했는데요. 네. 제가 좀 의미 있는 거 몇 가지 좀 추려왔어요. 네. 같이 보시죠. 네. 내가 늘 원하는 것은 아이랑 함께 아유. 소통하며 놀이를 뭐 함께 하는 거. 네. 네.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고 네네. 본인 걱정이 시영이를 네. 잘 키울 수 있는지.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네. 시영이랑 자리를 키우지 못할까? 네. 모든 게 그냥 시영이와 네. 본인의 머릿속에 꽉 차 계시네요. 근데 이제 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엄마는 치료받고 투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한 자책보다는 그래도 그 과정을 잘 해내서 이렇게 건강을 찾으신 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.